한 손으로 먹이는 게 진짜 불편하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우리 팩챙이들하고 브라코 팩맨, 그 다음에 그라눌라툰 매직쿠션이 분양을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고요. 일단 얘들이 베이비 개체, 올챙이 개체들 많이 컸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만합니다. 대충 손가락 한마디만한 몸통 크기고요. 자, 이쁩니다. 자, 얘들은 제가 랜덤 울챙이로 분양하고 있고요. 일반 팩맨 울챙이는 10,000원, 그 다음에 알비노 계열은 13,000원입니다 왜 얘들 랜덤으로 분양하냐, 제가 살짝의 사고가 있었어요. 뭐 사고라기는 좀 애매하지만 두 쌍을 한 번에 번식을 시켰는데 어떤 애가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 다 산란한 징후가 보여요. 근데 알의 양으로 보나 애들의 지금 형태로 보나 한 쌍만 산란에 성공한 것 같거든요. 해서 제가 일단 좀 더 저렴하게 랜덤 울챙이로 분양하고 있고요. 분무개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무개체는 우리 그린 포닷과 라임 알비노 포닷입니다. 포닷 라인이고요. 오, 먹성 좋은 것 봐. 아, 눈에 밀 들어갔어. 아, 눈에 눈. 자, 이렇고요. 지금 얘가 많이 까졌어. 살짝 거의 카모 포닷급인데 원래 어릴 때는 그냥 그린 포닷이었다고 해요. 그냥 원래 커가면서 색깔이 빠진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한 쌍이 브리딩 들어가고요. 오, 얘를 먹성 좋은 것 봐. 자,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두 번째 쌍으로는 그린하고 스트로베리예요.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요. 얘네가 되게 특이해요. 얘가 그린처럼 보이지만 얘의 자손은 목부가 다 나와요. 그린, 알비노, 브라운, 카모, 스트로베리 다 나오거든요. 얘로 브리딩을 하면. 얘가 브리딩을 몇 번 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라면 진짜 100% 랜덤이라 있고요. 해서 둘 중 하나죠. 포단 라인이거나 완전 랜덤이거나 둘 중 하나고, 아니 둘 다일 수도 있어요. 포닷이 포함된 랜덤이냐, 그냥 랜덤이냐, 아니면 포닷이냐, 이 정도인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자, 일단은 다음 얘들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얘들은 제가 애칭으로 브라코라고 부르고 브라질리안 판타지가 정식 명칭인 우리 브라질리안 판타지 친구들인데요. 발색 되게 독특해요. 얘들은 오묘한 거 보세요. 발색 그쵸, 되게 오묘하죠. 와, 진짜 오묘하게 이쁩니다. 얘들은 발색이 진짜 특이하게 나와요. 이렇게 모자이크 된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얘가 진짜 모자이크다. 이렇게 진짜 독특하게 나와서 아주 예쁜 애들이고요. 작년에 보다는 더 건강하고 크고 많이 나왔습니다. 완전 쨍한 그림도 있고요. 자, 얘들은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 시점으로는 제가 브리딩한 개체들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얘들은 알량농장 혹은 더베스트팜에서만 만나볼 수 있고요. 더베스트팜은 제가 넘겨드렸어요. 몇 마리 해서 이렇게 유니크한 팩맨. 솔직히 얘들은 1년에 10마리 이상 분양은 아니에요. 제가 1년에 10마리 정도만 분양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유니크한, 국내에선 제가 분양하는 개체밖에 없고 해외에도 없어요. 사실 해외에 얘 자랑하면은 다들 놀라요. 와, 이런 애들도 있었냐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유니크한 팩맨들을 좋아하시면은 데려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알약농장 분양가는 80,000원입니다 발색 진한 것과. 얘들 먹성도 좋고요. 브라질 닮아서. 얘들은 브라질 팩맨하고 일반 팩맨의 하이브리드 개체들이요. 그래서 브라질 닮아서 먹성도 좋고요. 성깔은 딱히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른 개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 갈아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브라질리안 판타지. 여긴 좀 갈색이 애들이 좀 남아있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애들 진짜 예쁘지 않아요? 발색? 묘한 발색. 한 가지 발색이 아니에요, 애들 항상. 독특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먼저 태어난 첫 바다. 표정 봐, 진짜 멍청하게 생겼다. 이게 칭찬입니다. 개구리는 자고로 멍청하게 생길수록 이뻐요.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똘똘하게 생긴 애들 안 키우잖아요. 멍청하게 생긴 개구리만 키웁니다. 제 취향이에요. 자, 이쁩니다. 일단은 얘를 먹이 먹는 장면 한번 보시죠. 띵, 들어갑니다.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먹여서 좀 먹이긴 불편하긴 한데 일단 얘들이 먹이 붙임이 따로 필요가 없더라고. 저번에 최근에도 먹이는데 먹이 붙임 없이 그냥 주는데 다 받아 먹더라고요.
한 손으로 먹이는 게 진짜 불편하다. 카메라맨이 있어야 돼. 내가 삼켜 꿀떡 삼켜. 잘 먹자. 브라질리안 판타지들이 이상하게 먹이 붙임 없이도 잘 먹어. 브라질리아들이 원래 먹성이 좋거든요. 그걸 이어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와, 발색 이쁜 거 보세요. 와, 진짜 끝장난다. 와, 진짜 이쁘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애들입니다. 자, 일단은 먹이 먹이는 거 다 보여드릴까 싶다가도 너무 영상 길어지니까 다음 개체들로 넘어가 보시죠. 뿅.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애들은 공벌레들입니다. 자, 얘가 오늘의 주인공 그라눌라툰 매직푸션이고요. 오로지 알약농장에서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 그래요. 아니, 이거 매직푸션 하는데 많이 봤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할 수 있는데, 걔들은 불가내 매직푸션, 애들은 그라눌라툰 매직푸션. 덩치 차이가 3배 정도 나요. 물론 얘가 3배 정도 더 크죠. 하고 체형도 더 넓고 발색도 더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얌전한 성격입니다. 얌전한 성격이라는 건 물론 호불호가 나뉠 수 있어요. 그 얌전한 게 이렇게 사진 찍거나 영상 촬영도 쉽고 보기도 관찰도 쉬워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취향이 안 맞으니 오히려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돌아다니니까. 자, 근데 이렇게 성체급을 분양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분양한 애들은 아성체급입니다. 이렇게 아성체급들이 예쁘게 자라줬어요. 자,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아직은 조금 작죠. 그래도 아성체급 사이즈고요. 얘 허물 벗고 있었구나. 자, 마리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톡톡이하고 옆에 사이즈 비교해보세요. 옆에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정도 사이즈 애들, 딱 아성체급 사이즈입니다. 이제 이럴만한 애들이고요. 분양가는 한 마리 15,000원이에요 예전에 한번 여론을 보려고 15마리만 한정 분양을 해봤는데 얘들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로 하루만에 다 분양은 됐습니다. 확실히 인기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해외에는,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거든요. 해외에서 물론 분양한 분들도 있는데 해외는 이것만한 사이즈가 한 마리 한 25,000원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보다 훨씬 더 싸니까 분양은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매직푸션 드렸고요. 네, 이렇게 그라눌라툰 매직푸션이었고요. 성체 하나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봐야지. 성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얌전하고 장점밖에 없는 애들이야. 이렇게 말아도 엄청 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공벌레 중에 최대종이에요. 얘들이 메가볼은 공벌레가 아니죠. 메가볼을 제외하고 진짜 공벌레 중에서는 최대종입니다. 모든 공벌레 중에 가장 큰 종이에요. 근데 색깔까지 이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자, 15,000원에 이렇게 완벽한 공벌레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던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 나왔던 애들은 다 알약농장 사이트에서 분양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